안녕하십니까. 대한목입니다.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. 있습니다. 역시나 여기도 네인틸이 오늘 가공 많이 합니다. 전 세계에서 제일 가격 저렴하고 나무 좋고 제일 인기 많은 네인틸이. 지금 요즘에는 이 네인틸이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. 나무가 강도도 이쁘고 강도도 강하고 무늬도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좋고 저렴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바로 이 네인틸입니다. 콜롬비아 네인틸이. 사실은 나무가 건조가, 내가 항상 얘기죠. 건조가 되게 중요하다. 첫 번째 건조, 두 번째도 가공, 세 번째가 나무다. 여기는 외주업체입니다. 대한목재 외주업체 가공은 상당히 강합니다. 왜? 나무 따라 제가 대한목재에서 가공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외주업체에서 가공하는 게 틀립니다. 왜? 나무 따라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 만들려면 나무 따라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우리 대한목재 외주업체입니다. 저희 회사는 에폭시를 해서 이렇게 다 떼웁니다. 떼우나 샌딩하면 조그만 구멍까지도 에폭시를 작업합니다. 사실 에폭시가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 막 너무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죠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조그만 부분도 에폭시 다 쳐서 샌딩해서 다 갈아냅니다. 여기 조금인데 에폭시는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렇지만은 샌딩하면 에폭시는 조그만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떼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. 사장님, 우리 나무 건조 상태는 어때요? 예? 우리 대한목재 건조 상태 어때요? 우리가 그래도 건조가 우리가 제일 낫죠? 예. 나무 안 절 틀어지죠? 예. 우리 대한목재 외주업체입니다. 외주업체에서 나무 하나 좋은 거 잘해서 갖다 줘야지 좋은 제품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깁니다. 이거 봐, 자동차 바닥 미기듯이로 꼼꼼하게 이렇게 다 미깁니다. 좋은 제품 만들려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. 지금 나무 바닥 미기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요 정도 갈라졌습니다. 근데 백발을 지금 에포시를 해서 이렇게 다 떼웁니다. 자동차 바닥 미기는 식으로 이렇게 바닥 미기면 나무 샌딩해서 딱 달아내야 됩니다. 나무 저 구멍 난데 저기만 에포시 채우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좀 채웁니다. 자동차 바닥 미기는 식으로. 사모님, 나무 건조 잘 돼 있죠? 네. 나무가 틀어지고 갈라지는 거 없죠? 네, 최고예요. 네. 이건 우리 대한목재 외주업체입니다. 나무는 믿고 사세요. 제품은 1등이에요. 네? 제품은 1등이시라고. 1등이라고요? 네. 대한목재에 사는 제품 꼼꼼하게 대기 하나하나 컴퓨터 잘하죠? 그렇죠. 저는 대강대강하지 않습니다. 왜? 우리 외주업체 우리 저 사모님도 이렇게 대한목재 대표님이 온 걸 꼼꼼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네. 구멍인데 꼭 채워야 됩니다. 이거 깨끗하게 그때 계속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예. 하잖아요. 예. 이거 안 차면 붕 떠서 안 돼요. 예. 대한목재였습니다. 오늘도 8월 23일입니다. 이제 6시쯤 됐습니다. 여기는 우리 회사 지금 가공실입니다. 우리 회사 가공실. 네. 나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따라 가공을 맡겨야 됩니다. 왜냐면 대한목재만 다 잘한다? 대한목재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. 네. 또 대한목재는 못하는 건 외주업체에서 해야 되고 하나하나 제품 잘 만들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합니다. 역시나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바쁩니다. 자, 사장님 좋아 안 좋아? 월급 잘 줘 안 줘? 좋아. 어? 돈 잘 줘? 사장님 돈 많이 주지? 예. 네. 외국 애들은 무조건 돈 많이 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충성을 하죠. 내가 사장했기 뭐십니까? 왜? 외국 직원들 한국에 왔을 때 일단은 사람의 정을 줘야 돼요. 정을 주고 마음을 줘야 외국에 했듯 하지만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? 절대 안 됩니다. 마음 주고 정 주고 특히 또 월급도 많이 줘야 되겠죠? 저는 대한목재 대표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제품을 소비자가 하나하나 잘라달라면
막 2,400짜리인데 2,000원 잘라달라면 잘라서 판매하고 다 합니다. 여기서 지금 아다시피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제품이 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. 왜? 큰 거 사서 잘라달라면 잘라주고 소비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. 특히 여기도 봐봐요. 왜? 하나하나 소비자한테 잘 맞춰주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에이스 안 되는 부분인데 에이스 안 되는데 하나하나 조금만 묻혀도 다 가공해서 나갑니다. 왜?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? 아, 이건 너티입니다, 너티. 야, 이거는 지금 하도입니까? 네. 하도? 하도, 이게, 이런 거, 순금분까지는 다 떼야 됩니다, 이런 거. 네. 이런 거. 하도 되기 때문에, 우리 태국 아가씨에요. 태국 아가씨인데, 사장님, 일로 오세요. 제품 하나하나 있잖아요. 네. 꼼꼼하게 해서 봐갖고, 잘 만들어야 됩니다. 네, 네, 네. 내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아, 절대 안 되죠. 저는 제품 하나하나도 우리 직원들에도 무조건 대충 하지 마. 무조건 꿈에 나가야 된다. 그건 저희한테 필수입니다. 여기 너티나무입니다. 아. 어제 우리가 이거 파도 당첨됐다.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붙였네요. 이렇게. 아, 이거는 부빙간에. 부빙간에 했고. 호상아, 일로 와봐라. 요거 세 개는, 요 조그만 세 개는, 내 요번 구독 자리에서 내가 드릴게. 하나, 한 개. 요건 좀 작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 다 챙겨놔라. 아, 지금 이 개인 김진원 유튜브에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는 분에서 내가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. 왜? 세 개의 파동에서 남았기 때문에. 남은 세 분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맞아. 손님자. 예. 지금 우리 여기에 소비자 한 분 나가는 물건 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된다. 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있다. 네.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직원들인데 이렇게 지금 한 직원이 내인데 이렇게 자꾸 할까? 내가 뭘 담배는 거 없는데.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해도 못하지. 네.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인데 내만큼 월급 잘 주고 한 게 있나? 그 관련해서는 정확하셔가지고. 그렇지. 네. 내가 그래서 직원들 우리가 지금 퇴직금 있는 것도 퇴직금 하나 밀린 것 없이 다 지금 해주고. 네. 그다음에 우리 알바 하신 분도 세금 3.4% 세금 다 띄고. 네. 내가 이렇게 참 잘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나를 이렇게 한 직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? 저희도 이해를 못 직원들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래? 응? 그 한 직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스트레스 피어를 입네, 맞지? 네. 그래, 왜냐면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 직원들끼리라도 사이 좋게 말 한마디도 외국에다 따뜻하게 해주고 한국 사람 따뜻하게 이렇게 해라.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래 제품도 관리 잘하고. 예, 알겠습니다. 그대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 님이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양목재 우드슬립입니다.